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설 연휴도 끝났고 이제 2월도 중순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춥네요. 그래서 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앵무새나 뭐 기타 반려동물들 추울까봐 집안에서 이제 온도 관리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 온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온도 관리 문제는 겨울만 되면 진짜 어김없이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 온도 관리 문제는 계절에 상관을 안는 것 같아요. 이 소중하고 가죽 같은 앵무새들 여름에는 안 덥게 하려고 에어컨의 마이너스 버튼을 광클할 것이고 겨울에는 추우면 안 되니까 플러스 버튼을 광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본인은 따뜻하다 못해 더워 죽을 정도지만 그래도 우리 앵무새, 우리 애기 추우면 안 되니까 온도를 막 에어컨이랑 보일러를 막 빵빵하게 틀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와도 우리 앵무새가 안 추우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앵무새에 대해서 조금만 잘만 더 공부하시면 앵무새 키우는 돈 조금이나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앵무새 추우니까 그리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아메리카노 10잔도 더 사먹을 수 있고 치킨도 3마리 더 사먹고도 남을 우리의 소중한 용돈을 앵무새 때문에 전부 난방비로 날려먹고 그래도 앵무새에 대해 아는 게 없이 키우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 초보 보호자님 그리고 새알못 앵리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앵무새 사육에 있어 온도 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난방비 걱정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보호는 안 된다. 강한 새로 길러라입니다. 심심치 않게 들어본 말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애교계 분위기에서는 좀 약간 묻힌 말 같기도 해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사람일 것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앵무새도 같은 한반도 안에서 살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앵무새들도 주인이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아닌 이상 평생 한반도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 안에서 잘 살려면 어느 정도라도 한반도의 기후에 대해서 적응을 할 줄 알아야겠죠. 따라서 이 추운 겨울날 앵무새가 외출을 하건 또는 뭐 베란다같이 그나마 추운 곳에서 키우건 간에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좀 많이 경험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새들이 실제로도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앵무새를 키우다가 겨울이 왔어요. 근데 앵무새가 추워하는 걱정 때문에 앵무새를 정말 뭐 외출도 하지 않고 산책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찬 공기를 느끼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빵빵한 보일러와 난로를 튼 채로 계속 그렇게 겨울 내내 키우다가 봄까지 버텼어요. 그래놓고는 우리 앵무새도 이제 겨울 한번 보내봤으니까 추위 걱정 없겠지? 더 건강해졌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달력 한 수로만 세면 네 겨울을 보낸 게 맞긴 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건 겨울을 보낸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자면 걱정을 빙자한 과보호는 오히려 새를 더 허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진짜 병에 걸리기도 쉬울 것이고 네, 죽을 확률도 높겠죠. 정말 사람이나 새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하게 키워야 건강하게 성숙을 합니다. 두 번째, 에어컨과 보일러의 노예가 되지 마라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될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요. 일단 에어컨과 보일러, 아주 대표적인 네, 온도 조절 장치죠. 뭐 물론 라디에이터나 온풍기 같은 난방기구도 있지만 뭐 아무튼 근데 실제로 각종 단톡방에서 뭐 온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좀 이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17도는 너무 추워요. 20도 이상으로 해주세요. 앵무새는 23도 이상은 돼야 돼. 뭐 이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답변들을 종합해보면은 그렇게 답변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왜? 앵무새는 열대지방의 새이기 때문이에요. 겨울이건 봄이건 간에 온도가 18도인데 추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앵무새가 18도 정도면은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싶어서 이제 저만의 뇌피셜을 좀 돌려봤는데 그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켤 때 빨리 시원해져야 되니까 온도를 무조건 18도로 맞춰놓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그렇게 냉방 18도로 맞추면 이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계속 나오죠. 그런 기억들이 이게 뇌리에 꽂혀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저만의 생각이지만 일단 그렇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보자면 그 18도는
냉방 18도라는 겁니다. 냉방 18도는 차가운 바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난방 18도는 따뜻한 바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앵무새를 키울 때 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온도의 기준을 왜 에어컨과 보일러에 맞추냐 이겁니다. 그럼 뭐에 맞춰야 돼요? 실온, 바깥 공기에 맞춰야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사계절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한번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온으로 15도 정도면 보통 선선한 가을 날씨예요. 실온에서 16도에서 18도면 봄 날씨예요. 그리고 20도가 넘어가면 초여름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로 앵무새가 얼어 죽고 감기를 걸리고 할 거면 대한민국에서 앵무새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누가 키워요? 나 같아도 안 키워.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앵무새를 키우겠어요? 비둘기나 키워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팩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나라, 훨씬 더 추운 나라에서도 앵무새는 다 키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거고 겨울이라서 문 닫고 사는데 바깥 공기가 굳이 그렇게 상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앵무새를 여러분 집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 집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의 땅 안에 있죠. 즉, 여러분이 앵무새를 무슨 유리온실 같은 데나 뭐 아니면 우주과학시설 같은 데서 키우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 집안의 환경과 그 기운은 한반도의 기후나 날씨, 계절의 영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비록 겨울이다 할지라도 뭐 냄새 때문이건 먼지 때문이건 뭐 가끔씩이나마 환기를 시키기도 하죠. 그럼 뭐 말 다 했지. 세 번째는 바로 습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도만큼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온도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요소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 습도의 중요성을 별로 간과하거나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인지 더 온도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말이지만 우리 일반적인 애조인분들이 온도 관리에 있어서 좀 이렇게 팩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앵무새는 열대지방의 동물이다. 물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같은 열대지방이어도 지형과 기후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같은 열대지방이어도 앵무새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은 따로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평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앵무새들은 열대지방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밀림이나 정글 같은 곳에 주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이나 밀림은 더운 지역이면서도 나무, 풀, 냇가, 늪 같은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딴 얘기를 하자면 열대지역이어도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막이죠. 만약 앵무새의 서식지가 사막이었다면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들도 굳이 뭐 별로 이렇게 습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습도의 역할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울 뿐만 아니라 공기가 차가워지는 만큼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높여주면 공기 중에 습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갈 확률도 비교적 줄어들고요. 그러기에 특히나 감기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뭐 감기 예방하려면 물 많이 마셔주라고 하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 가 올라가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그 체감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온도가 비교적 낮아도 습도가 충분하면 똑같은 온도여도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름이 되면은 유독 더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온도가 똑같아도 습도가 낮은 곳이 습도가 높은 곳보다 비교적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앵무새 중에서는 밀림이나 정글 같은 데가 아니라 사바나 지역 같은 데서 서식을 하는 종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우는 앵무새의 뭐 종류 그리고 그 종류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다시 말하면 종류의 그 원산지 같은 데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뭐 온도나 이런 걸 좀 계산하면서 관리를 해준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 대신에 걱정을 빙자한 과보호는 새를 오히려 더 허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온도 관리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날씨가 아직 많이 춥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빨리 봄 돼서 산책도 나가고 나들이 앵무새들과
네, 많이 나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